그래서 뮤직뱅크에서 9번째 올스톤 준비했다는데 사실 아니 수원하죠. 네, 우리 엑소가 뮤직뱅크인 멕시코에 이어 이번에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. 아, 네, 저희가 멕시코에서 그 추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. 이번에 저희가 멕시코가 한우로 간다고 합니다. 엑소도 뮤직뱅크의 한우에서 베트남 팬 여러분들 처음 만나게 되는 거잖아. 정말 너무 설렙니다. 태현씨, 언제 오픈을 할 수 있죠? 2015년 3월 28일 뮤직 오션 스튜디오에서 저희 힙합사들을 짠 자극한 무대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. 엑소도 강민호와 같이 만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这次呢行程的原因可能不能参与这次XO的团体活动，希望大家多多见谅，也希望大家继续支持我们 XO。对，不然我们 베트남에서 뮤직뱅크 하버라이 XO 하버라이 지금까지 XO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